안녕하세요. 세미업 TV 아트 톡쇼 진행자 여운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트 톡쇼가 제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미업 TV 아트 톡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화가 영화, 드라마, 전문 MC로 활동을 해온 오늘의 초대 손님 윤성아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가워요. 아,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저요.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작가님,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배우 겸 화가 윤송아입니다. 얼마 전에 KBS 비밀의 남자에서 신소정 역으로 인사드렸었고 또 SBS 미스마에서 양선생으로 인사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배우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본업은 아니 본업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먼저 시작은 제가 화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홍대 미대를 나와서 또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노래까지 도전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관장님이랑 진짜 오래간만에 뵈어요. 제 첫 개인전을 열어주셨던 저희 은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크쇼에 되게 기대감 많이 뿜뿜 뿜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송아 작가님하고 뵌 게 아마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네. 아, 그때 우리 송아 작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송아 작가님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역시 작가도 작가지만 그래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나 봐. 그렇죠? 이렇게 오늘 제5회를 우리 아트 톡쇼를 용은성아 작가님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도 잊지 않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주 부를게 자주 나오세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윤성아 작가님은 2012년 세미업에서 주관하는 세계미술작가 창작공모대전에서 대상에 이어 특별상, 우수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때마침 뒤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옥수수와 애벌레 보이고 지금 수상하고 있는 모습 보이네요. 그 당시나마 자연을 주제로 꽃이라든가 나비라든가 이런 식물을 표현했던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 때 제가 서양화까지만 동양화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어요. 아하. 그래서 서양화의 재료로 동양적인 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캔버스 위에 이렇게 마른 붓으로 여러 번 이렇게 빗질을 하듯이 물감을 아하. 겹쳐 올려서 어떤 천에 그린 듯한 느낌을 내고 일단 동양화 화법을 이용해서 좀 자연을 묶기를 해서 채소나 어떤 꽃을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동양화를 전공하신 분들이 서양화를 하시기가 어렵고 또 서양화를 하신 분들이 동양화다운 질감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윤성아 작가님도 그런 것이 힘들지 않았나요? 솔직히 이야기라면 그때 세계 미술작가 공모대전이 이제 뜨고 나서 네네. 어쨌거나 세계가 붙었으니 뭐가 가장 세계적인 걸까 연구를 하다가 네.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게 아닐까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어떤 콜라보를 생각을 해서 아하.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제 엄마를 보고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겠다 해서 배추나 무나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한 맞아, 게 맞아. 그것도 기억나네. 네. 그런 것들.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물체인데 우리가 꽃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날 받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생각해요. 하지만 늘상 옆에 있는 거는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흠. 그래서 마치 멋부릴지 모르는 우리 엄마를 예쁘게 화장시켜준다. 우리 아빠도 네. 정신 차려라. 우리 엄마 이렇게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네. 느껴주려는 게 그랬어요. 그래 그 당시 엄마 아버지도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참 한번 다시 뵙고 싶네요. 근데 초기의 작품들은 자연을 주제로 했지만
아, 그간에 이제 미술 전시나 특별을 통해서 보다 보면 작품의 소재나 이게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보니까 그 낙타를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으로 표현을 하고 캔버스에 옮겼던데 그 작품들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감상하는 기회를 드리죠, 뭐. 그쵸? 네. 네. 우선 낙타는요,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 탄생한 작품이에요. 이걸 어떻게 멋지게 어떤 상징적인 은유법적인 표현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네. 낙타가 생각난 거죠. 사막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너무나 힘든 현실. 그래요. 그리고 낙타는 우리, 바로 현대인의 모습인데요. 이 낙타가 혹이 있잖아요. 각자 네네. 우리가 어떤 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생명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네. 낙타가 그 무거운 짐을 뭐? 200kg까지 진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낙타가 다 책임져 주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그 무거운 짐이 좀 효도도 하고 자식처럼. 네. 네. 아, 우리 송혜 작가님은 뭐 부모에게도 효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낙타의 작품도 굉장히 그 감상적으로 잘 그 이해하고 봤지만 아, 언젠가 보니까는 그 모 방송국의 드라마에 말이에요. 드라마 속에 또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게 우리 송하 작가님의 작품이었죠? 사실은 요즘 코로나 시대를 제가 예견하고 스타트를 한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지금 미술 전시가 언택트 전시를 많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미디어와의 콜라보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지금 이 토크쇼 자체도 어떤 미디어와의 콜라보를 네네. 이제 시도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요. 네. 네. 드라마 콜라보를 해서 그때 당시 때 굉장히 지금도 스타 작가님이신 노희경 작가님의 SBS 네네.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의 어떤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조인성 씨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공유진 씨한테 이제 보여주는 장면에서 낙타 그림이 활용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낙타 그림을 많이 알아봐 주게 돼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뿌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 전시장에 나오지 않는 관객층을 그래도 제가 그래도 조금 넓힌 게 아닐까. 네네. 미술이 단순히 매니아층만 아니라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유, 많은 도움이 됐죠. 네. 그 당시 정말 그 낙타나 코끼리나 뭐 이런 동물을 가지고 소재를 했던 작가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을 보면은 꽃작품이 맞아요. 90%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우리 윤성아 작가님은 작품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선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보니까 작품 속에는 그 사람의 눈이라든가 아니면 그 심지어는 잠자리 눈까지 네. 눈이 그 계속된 그 눈 시리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나 뭐 아니면 우리 작가하고 어떤 그 비밀이 담겨져 있나요? 궁금해요. 네. 제가 사실은 원래도 눈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보이스라는 드라마에 저도 출연을 했고 또 작가님과도 네. 인연이 이어졌었는데 제가 사실 보이스 속에서 작품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림과 똑같이 죽어요, 이야기상.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자화상을 좀 어떻게 출연시킬 수 있냐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그림이 많이 등장해서 귀향이면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단서가 되는 것들을 그림책에 넣으면 좋겠다 해서 네. 굉장히 단서가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하. 보면 사람 눈 속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네네, 주인공이 이제 보니까. 우물 안에서 뭐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진돗개 눈 속에 뭐 나비가 있다라든지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저도 늘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눈동자 들여다보는 네. 거 좋아하지만 아 저는 보지 마세요. 성아님의 눈은 예쁘지만 네. 아, 그 드라마 속의 아, 그림들을 보니까 정말 그 아, 우리 성아 작가님의 그 나름대로의 심도 있는 그런 그 작품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드라마 속에 저희가 그 작가들이 작품을 하나 걸어드리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제 작품도 갖다 걸 수 있지만 드라마의 내용과 맞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연기와 제가 그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돼서 일어난 작용이지 왜냐하면 드라마 줄거리와 이 그림이 맞닥뜨리려면 드라마 대본은 절대 누구에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굉장히 친하고 어쨌거나 그 드라마 안에서 작업을 하는 배우라면 미리 대본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이야기를 뭐 조금 더 짜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연기자로서 생활하는 거를 그림 화가로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끌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드라마의 작품을 걸고 또 드라마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작가들은 작품도 좀 팔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송아 작가님의 작품은 팔렸죠? 팔린 것도 있고 안 팔린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제 물론 드라마 속의 얘기기도 하지만 또 우리 송아 작가님이 화가이면서 또 영화에도 출연하시고 많은 TV에도 나가시지만 요새 인기인들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아는 기억만도 뭐 한 20,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아,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도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작품들이 좋아서인가요? 그거는 사실 그 아티스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진짜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해요. 정말 막 아. 작품이 연기 생활하면서 작품이 없을 때 계속 제가 사실 하정우 오빠랑도 이제 인전을 한 정도 맞죠. 또 이제는 뭐 낸시랭마도 아주 네. 가깝게 지내셨죠. 네. 근데 하정우 오빠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촬영이나 이렇게 없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작업실에서 몇 날 며칠을 살아요. 근데 물론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또 항상 그럴 순 없죠. 근데 이건 작가들마다 틀린데 또 어떤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밑에 뭐 어시스트들도 좀 두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렇군요.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대충대충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섣불른 판단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미대를 나왔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사실은 저는 작가를 먼저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작가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입장이.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쉽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 송아 작가님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 저희 그 새미업 TV 아트 톡쇼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요새 연예인들이 물론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지만 아, 송아님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을까? 그 작업실 광경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광경? 그런가요? 괜찮으세요? 작업실 별 거 있나요? 우리 작가들 다 똑같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작업실에서 작업하기만 하지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시회 자체도 열리지도 않고 또 아트페어를 한다고 해도 비용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작가 입장으로서 우리 송아 작가님들은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거리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모두 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게 치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못 들어가고 있고 영화관에서 네. 영화를 볼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하지만 항상 자신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네.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아 맞아 건강이 제일이죠. 네. 이참에 어차피 작업을 해야 하는 거 이렇게 노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작품을 보유하고 많이 내공을 쌓아서 어떻게 오픈해야 될 시기에 적절하게 참 멋있게 짠 오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문화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풀어지고 나면 물밀듯이 전시장에도 영화관에도 손님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대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농사지을 때 가을에 추수하듯이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아트 토크쇼를 하는 것처럼 SNS와 미디어와 요즘 유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네. 많잖아요, SNS. 네. 네.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최근의 일을 전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뭔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하나 드리려고 앨범을 들고 왔는데 아, 네. 네. 콩닥콩닥이라는 이제 곡을 제가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셀미 트로트인데요. 네네. 요거는 요즘에 사실 좀 많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밝게, 좀 재밌게 좀 지내보고자 네. 이렇게 댄스 트로트 아, 그래요? 준비를 해봤어요. 아, 한번 볼게요. 네. 아, 그렇구나. 이 콩닥콩닥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약간 복고풍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좋아하는 오빠를 보면서 콩닥콩닥한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걸 보고 할까 말까 하면서 네네. 트롯 가수로 변신한 금송아 작가님의 뮤직비디오 콩닥콩닥이 보고 싶네요. 오늘의 아트 톡쇼는 홍대미대 출신으로서 빼어난 미모를 갖추고 있으며 다재다능한 만능 엔터테이너 윤송아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작가 윤송아 작가와 진행자 여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겨요. 오빠도 나를 좋아해 좋아해. 우리 더 가까게 내 맘에 쏙 들게. 우리 사랑은 이제 콩닥콩닥닥해. 너 오빠 우리 둘이 한번 달려가볼까. 그래 저 하늘 끝까지